자, 아, 선생님 지금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쉬는 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바지가 찢어졌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민감한 부분이 찢어져서 보이니? 안 보이지? 자, 뒷면 혹시? 아주 적절하게 잘 찢어져가지고 집에 전화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자, 새 바지 하나 보내세요. 이렇게 말로 하자. 나이트 분위기로. 자, 어쨌든, 자. 예, 그런 선생님을 좀 이해하고, 예, 집중해 주세요. 예, 자, 예, 좀 부자연스러워, 지금. 자, 예. 하긴 뭐. 그냥 바지도 찢고 다닌다, 그지? 그랬더니, 보통 그 부위를 찢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자, 봅시다. 어쨌든. 자, 기대이익을 산출해 보면, 자, 여기 나의 밑에 다섯 번째 줄 봐. 이 게임의 기대이익을 산출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시행 횟수가 무한대까지 가능하므로 이말 이해돼? 이 게임의 기대이익은 얼마가 되니? 무한대가 되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칠판 봐라. 자,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런 바 기대이익만을 따지고 행동한다면 이 게임비가 얼마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게 맞니? 참여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이거 참여하겠니? 안 하겠지. 그지? 안 하려고 한다고. 이게 왜 그러냐? 저기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뭘 싫어하기 때문이야? 불확실한 상황을 싫어하기 때문. 그죠? 예, 자, 계속 읽어봅니다. 따라서 기대이익만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돈 전부를 참가비로 내더라도 사람들은 게임에 응해야 되죠. 그죠?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지? 이 게임에 응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뭐니? 계속 뒷면에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 나는 뭐 하게 되는 거야? 이 시행을 계속 하면 할수록 나는 뭐니? 망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죠? 예, 도박판을 벌인 나는 망하게 돼 있다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안 해, 이거. 맞죠? 자. 그러나 참가비가 단돈 50달러라 해도, 이 질문 쓴 사람도 부자네. 50달러 단돈이에요? 자, 단돈 50달러라 해도 사람들은 이 게임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됐어요? 이해됐어요? 사람들이 뭐 한다고?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한다. 이 질문 읽다가 선생님도 이런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그 입시의 원서를 쓸때 말이에요. 그죠? 수시라는 게 있어. 선생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서울대 입시가 어땠냐면, 그 본고사 40%. 예, 논술, 요약, 뭐, 수학, 뭐, 다섯 문제짜리 주관식, 뭐, 이런 거 본고사 40%. 내신 40%. 근데 내신은 실질적으로 기본 점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 반영 비율은 뭐한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능 20%. 요렇게 해서 정시 입시를 치렀다고. 예, 원서를 쓰고 내가 그 대학에 가겠어요라고, 극과에 가겠어요. 원서 쓰고, 극과에서 가서 시험 쳤어요. 1박 2일로. 근데, 이전에 이제 연고대에서 말이야, 서울대 우수한 인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연고대에서 수시를 했는데, 그때 수시는 수능만 가지고 수시를 봤어, 수능만. 오케이? 그럼 봐, 수능을 잘본 애들은 여기에 원서를 쓴다는 건 약간 뭐 하겠어?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능 고득점자들이 다 연고대 수시를 쓴 거야. 선생님 막 좋아라고, 더 써라, 더 써라. 왜? 난 수능 못 봤거든. 어쨌든, 그지? 이런 상황이 다 뭐니?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예,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